나무는 오랫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매달리는 잎사귀를 흔드는 바람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람이 오가는 골목, 벽마다 작게 내걸린 창문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길이 지워지고 지워진 길 위로 방향이 조금 휘어진 길이 새로 났습니다. 발자국 흐려진 자리 위에서 나무가 자랐습니다. 새로 뻗어난 길을 바람이 맨 처음으로 걸어가는 동안 창문은 조금 덜컹거리기도 했습니다. 방금 그친 소나기보다는 오래됐고 어떤 구름과 비교하면 갓 생겼을지도 모르는 푸른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고요한 손가락을 펴 창문을 두드리면 별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창문. 나는 나를 가장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세계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지붕 위를 걷자, 걷자 불빛을 걷어차 걷자 면서 자 걷자 밤에 일원이 된 걸 자축하는 의미로 까만 구두를 신고 정오의 세계를 밤에 일원이 된 걸 자책하는 의미로 구두를
이 세계를 조문하는 기분으로 밤에 일어니 된 걸 자책하는 의미로 이 세계를 조문하는 기분으로 활보하자 밤에 일어니 된 걸 자책하는 의미로 까만 구두를 신고 이 세계를 조문하는 기분으로 활보하자 밤에 일어니 된 걸 자책하는 의미로 까만 구두를 신고 이 세계를 조문하는 기분으로 안녕하세요. 월간 트루베르 2015년 9월호 네, 시작하는 노래로 유병록 시인의 밤의 고향이 듣고 왔습니다. 8월 말쯤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더위가 좀 물러갔나요?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더위가 안 물러간 상태에서 더위를 별로 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에어컨 항상 틀고 있으니까 시원하지. 그러니까 밖에서요. 밖에 안 밖에 잘 안 나가요. 아니에요. 네, 밖에 잘 안 나가는 김타마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트루벨 에피티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나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DJ 타마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들이 DJ 타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 9월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간단히 알려드려야 할 얘기도 있고 이따가 이제 엔딩 멘트 때 이제 저희 스케줄 정리도 이제 해서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센테니얼 발매한 게 저번 달 7월 31일에 이제 그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돼서 여러분들 다들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저희가 작업했던 노래들 몇 곡을 더해서 CD로 네. 프레스를 했습니다. 네. 나디아가 했어요. 제가 디자인하고 어제 네. 맡겼습니다. 네. 그 월간 트루베르에서 매달 저희가 실을 노래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 작품들을 더 보너스 트랙으로 팍팍 넣었습니다. 네, 기대해 싱글은 주세요. 두 곡인데 보너스 트랙이 더 많다는 거. 아, 네. 아직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이제 이거 들으실 때쯤에는 저희가 발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뭐 시중에서 판매가 되거나 뭐 구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저희가 판매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팔로 같은 경우도 저희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쪽지나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시면 네 저희가 배송까지 직접 트루베르 멤버가 대행하는 네, 그런 서비스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발매될 CD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나디아 얘기처럼 이제 그 센테니얼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된 거 이외에도 입체적인 저희 모습 만나실 수 있을 거니까요. 네,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아유, 노래가 좋더라고. 네, 노래 좋아. 맨날 저 소리예요. 본인이 만들었거든요. 네. 월간 트루베르 2015년 9월호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호에서는 현실과 환상, 실제와 가상의 세계를 자유분방하게 넘나드는 문단의 꽃미남 김중일 시인과 함께합니다. 네, 신철규 시인도 함께 등장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중일 시인.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중일입니다. 차분해지고 숙연해지죠. 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김중일 시인과 대화하기에 앞서 먼저 그 김중일 네. 시인 간단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중일 시인은요. 1977년 서울에서 출생하셨고 200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첫 시집 국경꽃집, 두 번째 시집 아무튼 시 미안해요, 2012년 제30회 신동엽 문학상, 2013년 제3회 김구 용시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지난 5월 세 번째 시집 내가 살아갈 사람을 펴내셨습니다. 현재 불편 동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와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월간 트루베르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 월간 트루베르의 청자분들께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정식으로요? 네. 정식으로 그럼 약식으로요? 네, 정식으로 인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평시에는 꾸준히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 그리고 청탁대 맞춰서 근근히 시를 쓰고 있는 글쟁이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되게 소개 중에 가장 소박했던 소개가 아닌가 싶어요. 근근히 시를 쓰신다는. 근근히 시를 쓰셨지만 벌써 세 번째 시집이 나오셨다는. 아, 그렇죠. 네. 말씀하셨지만 문단의 꽃미남. 네. 그 언젠가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다른 시인의 말씀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던 문단의 꽃미남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트루베르도 공연을 오고 가면서 자주 만났잖아요. 네. 저에게는 좀 뭐랄까요? 교생 선생님 아니면 착실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선생님 이미지가 좀 강해요. 어떠신가요? 10년 전에. 네. 10년 전이면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 그쵸, 20대 후반에 그때 이제 진짜 등단 얼마 안 하고 어렸을 때 같이 이제 불편동인 하면서 다 제가 막내예요. 나이는 이제 이미 많이 먹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저도 20대 중반이었고 막내였고 그래서 같이 동일하는 그 선배 그 누나들이 이렇게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장난치고 이제 동생 놀린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네,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 그 이후에 그럼 꼬미남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변경 의식을 뭔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조금 더 어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니까 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문달매 꽃미남보다는 꽃가도남 까도남 꽃을 붙입시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김중희 신 본인의 그 입장 발표로 마무리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선생님 이미지 이제 그런 부분이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해서 2012년도 무렵에는 사이버 문학 광장의 문학 상담 선생님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거를 이제 제가 몇 개를 봤어요. 뭐 답변 같은 것도 되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문학 담당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이 네. 뭐 선생님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답변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일단 뭐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버 문학 광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작은 게시판인데 글을 쓰는 습작생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그래 이제 글을 쓰다가 보면 이제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글을 쓰는데 잘 안 되고 고민이 생기고 글을 썼는데 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하소연 혹은 뭐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제 그냥 재량껏 답변해 주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문인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한 3개월씩 그러면서 했고 그냥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을 성의껏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가 이제 제가 등단한 지가 딱 10년째 되는 해였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또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2010년도는 제가 그렇게 체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시를 쓰거나 읽으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제가 등단했던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모두가 알만한 시인들이 많이 등단하셨고 뭐 황병순, 김경준 이제 제 또래 많은 시인들이 등단하셨고 2000년도 중반에 한국 시가 잠깐 이제 활기를 되찾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요는 그런 어떤 어린 학생들이 그래도 시를 쓰려고 끙끙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고 그래서 저는 뭐 최대한 성의 있게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던 좋은 기억입니다. 네. 그 김중희 시인 고등학교 때는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글을 쓰고 뭐 다른 분에게 뭐 상담을 요청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고등학교 시절 때? 아니요, 전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죠. 그럼 고등학교 때 뭐 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저는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학급이 이제 12개 반이었는데 10개 반, 11개 반이 이과 반이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다 남자는 당연히 이과에 가야 된다. 휩쓸려서 이과를 갔죠. 그래서 공대까지 진학하게 되고 제가 시를 쓰고 읽게 된 거는 대학에 가서 이제 우연찮게 잘해주는 선배들 따라서 문학회 들면서 시작된 것이고 고등학교 때는 그저 그냥 조용하고 역시나 조용했지만 그냥 친구들 여러 친구들하고 그냥 잘 섞여 있고 녹아 있는 나서진 않지만 녹아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나서기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배님 그 김중희 시인 이력을 잠깐 살펴보다가 저기 공학부를 학부로 네. 공학부를 나왔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찾아봤더니 20살에 이렇게 시집을
창비 씨를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중간에 어떤 학교 다니다가 어떤 그런 어떤 괴리 같은 건 없었나요? 이렇게 그 학원 뭐 저기 공학부 네, 네. 수업이랑 또 이렇게 문학을 또 좋아하게 된 그 사이에서 되게 갈등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뭐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태면 꼭 뭐 공대생이 뭐 글을 쓰고 싶다라는 고민도 있겠지만 꼭 뭐 가령 이제 뭐 음대생이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저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면은 제가 공대생이었긴 하지만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게 뭐 굉장한 어떤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구나. 내가 왜 그렇게 고등학교 때 조금 더 문학이라는 걸 알게 되고 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으면은 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막막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고민은 스치듯 하긴 한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렇게 국문과나 그런 곳을 가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오히려 국문과나 문창과였으면은 내가 이렇게 흥미로워했을까? 혼자 이제 취미생활하고 숨어서 뭔가를 즐기고 하듯이 그런 저한테는 하나의 즐거운 놀이였고 취미였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창과나 국문과생이었으면 과제 때문에 지쳤을 것 같아요. 그 글쓰기가 네.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계속 정진하거나 계속 놓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이제 그 공대에서 시험 같은 거 치면 막 이제 시험 공부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시험 공부하다가 아 시집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하고 시험철에 놀면 더 잘 되고 공부 빼고 다 재밌는 거. 괜히 책상 한번 치우고 싶고. 그러니까. 괜히 막 그 어려운 막 그 파우스트 같은 거 읽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에서 이런 자기가 글 쓰고 이제 이런 거를 소통하는 그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학회 선배들이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뭐 잘 대해 주신 거 맞죠? 문학회 선배들은 대부분 술로 이렇게 하는데 네 문학회셨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그러니까 뭘 잘해줘 선배들이 뭘 잘해줬나가 궁금해요. 그냥 코드가 맞았나?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피티컬 오빠가 항상 문학회 얘기하면 술 마신 거 맞은 거. 맞은 거. 욕 먹은 거. 욕 먹은 거. 뭐 그런 거밖에 들은 게 없어서. 그러면서 인간 된 거. 뭐 네 그래도 맞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가 좀 매를 버는 그런 거 같아.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수한 경우. 좀 유난스러워서. 그렇죠. 네. 김중인 씨는 올해 세 번째 시집을 발간했는데요. 매 시집을 펴낼 때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실 텐데 이번 시집은 어떠셨는지 혹시 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은 5년마다 냈어요. 각각. 그래서 이제 보통 첫 시집 만 5년 만에 냈는데 첫 시집은 제가 시집을 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시집을 낼 수 있을까 등단해서 이제 직후에 그때는 이제 뭐 그 워낙 그 초짜였고 그 경력이 없는 시인들의 시집을 잘 이렇게 출판하지 않은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5년이라는 시간이 낼 수 있는 어떤 그 운이 찾아오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두 번째 시집은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서 글을 많이 못 써서 묶는 데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빨리 낸 시집들은 아니에요. 물론 10년 넘게 만에 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세 번째는 좀 빨리 냈어요. 3년 만에 냈는데 글쎄요 뭐 근데 그 3년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3년 동안에 좀 많은 일이 좀 있었던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좀 쓸쓸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번에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30대가 가기 전에 한 권 더 내자.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30대가 저물어가는 어떤 막바지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또 많은 생각들이 들듯이 30대가 이제 저물어가는 시기에는 또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또 뭐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뭐 좋지 못한 일도 겹치고 저한테는 되게 좀 아픈 시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시집이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그런 시집입니다. 네. 근데 시집을 보통 이렇게 막 원래 5년 막 3년 이렇게 보통 내는 거예요? 3, 4년 만에 내죠. 네, 보통 그 정도.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시를 1년에 뭐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분들은 한 3, 40편 쓰기도 하는데 보통 30편 조금 안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 한 3년 정도 쌓여야지 버리고 뭐 남고 하다 보면 한 60편 내외 정도 시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음악과 정규 앨범 내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3년 정도 걸리지 않나요? 근데 뭐 앨범이야 사실 뭐 1년에 한 번씩 내는 뭐 한 뭐 12곡 이상 넣는다면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사람 시집 맨 마지막에 수록된 시인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잊을 수 없는 지난 봄 이나 나를 먼저 살다 간 사람, 이제 내가 살다 갈 사람, 나의 아버지 등 시집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단서가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서서 말씀 조금 하셨지만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굉장히 좀 촘촘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시라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기록의 의미가 있어요.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시기에 가지고 있던 정서나 그리고 기억들 이런 것들이 제가 오래 사지 않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가령 10년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감성이나 기억들이 어떤 걸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제 그게 유실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 나는 변치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변하게 되고 휘발하게 되더라고. 근데 저는 시라는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거를 기록해 놓는 말하자면 뭐 이렇게 타임캡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저의 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록도 기록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도 제가 더할 수 있다면 그냥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해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들은 가깝게는 저의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 전에 뭐 개인적으로도 가족을 보냈지만 보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대신 그 몫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세월호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으로 뭐 고통받고 이제 뭐 죽음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집을 묶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글쟁이로서는 그들의 삶을 제가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제 깜냥껏 열심히 글을 쓰고 기록하는 것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약간이나마 조금 더 제가 살아보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시를 통해서 기록되면은 그분들도 어떤 그런 시로서 또 영구히 기록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0대 때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나 생각이 기록으로 이제 뭐 남거나 이렇게 자기가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휘발되어 버린다는 거. 그게 변절이나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던 게 좀 희석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근데 그걸 투박하게 표현하면 시집을 내고 이제 작품 활동하고 기록을 하면서 좀 철이 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도 가끔가다 예전에는 더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문학회에서 이렇게 문학회에서 그 천둥 벌거숭이로 있었을 때 그 21살 때 생각이 지금까지 별로 저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신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십몇 년이 지나면서까지 크게 달라지거나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건 철이 좀 덜 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아 이거는 정말 나의 신념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이러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타마 형이나 나디아나 신철 귀신이나? 저는 아무튼 김종인 씨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 읽으면서 하여튼 살아가는 게 결국 기억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이고 결국에는 망각에 저항하는 거고 근데 뭔가 이것이 변화되긴 하지만 그것이 그 상태에서 현재에 가장 충실했었으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지금 피티컬 씨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하지만 달라진 게 분명히 있는데 그때도 지금이나 똑같이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똑같은 거지 그것이 뭐 안전이 안 달라졌다 생각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생각이 달라지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결혼이 제일 크죠. 이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자 살 때랑 확실히 좀 달라서 그 부분은 뭐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뭐 너무 천지 차이라서 뭐 아마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드는 지점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잔소리를 들으면 철이 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타마 형은요? 저는 사실 이제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여전히 망나니야. 변하지 않았어. 언제부터 망나니였는데? 언제부터 망나니였는데? 한 11살 때부터. 그 망나니 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어린이? 그때는 그 단어를 몰랐지. 아. 저번 달 호에서는 뭐 20살 때까지 착실하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그런 음악만 열심히 했다면서. 아 그런데도 이제 그 뭐 술을 잃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멋대로고 지금도 멋대로고 이기적이고 내 생각만 하고 뭐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 같은 건 없고 내 무슨 신념이 있어. 아 음악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 보기에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달라진 지점들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어릴 때라든지 한 뭐 20대 초반에 썼던 일기들을 보면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 같은 게 다시 읽어보면 이거 왜 그때 내가 이해를 못했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좀 풀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는 왜 이걸로 사람한테 상처받고 뭐 이렇게 절대로 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어느샌가 이건 내가 잊혀져 있었고 그리고 읽었는데 그거 왜 이해가 안 됐지? 지금은 그냥 술술 풀리는 그런 부분들. 지혜를 터득한 거네요. 그런가요? 네. 좀 시야가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시야가 넓어졌다. 옛날에는 네. 그냥 벽이 조그만 벽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그 앞에서 뭔가를 맞아요. 여기서 뚫고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문을 찾아야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이 여러 곳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어릴 때는 그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그런 것들 그런 에너지들이 어릴 때는 컸는데 갈수록 이제 뭐 휘발될 수도 있는 거고 나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말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 김중일 시인은 시를 쓰면서 시집을 내면서 하신 거죠. 그 세 번째 시집 내가 살아갈 사람 시인의 말 서두에 이 시집을 사랑이라는 상실과 불면이라는 농담으로 채우고자 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되게 이런 식으로 시를 썼다는 말처럼 들려서 짠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농담 같은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끝까지 농담으로 남을 농담 농담 아닌 농담 같은 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를 건네고 싶다는 시인의 소망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김중일 시인은 앞으로도 계속 시를 쓰실 거고 시집을 펴낸 뒤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에 대한 의미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본인 스스로 뭐 이렇게 해소된 부분 그리고 뭐 이제 30대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쓰셨는데 내시고 정리가 되신 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은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뭐 농담으로 남은 농담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사실 시 자체가 내가 살면서
성공했던 거를 기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던 것들, 불가능한 것들, 그걸 이제 저는 농담이라는 코드로 그렇게 한번 몇 편에 걸쳐서 표현해 본 것이고, 실패하고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이런 것들을 살면서 시를 쓰는 기간 동안에 착실히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했던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록할 것도 없고, 보통 이제 상처가 더 오래 기억에 남듯이 그 자체가 저한테는 해소고. 네. 뭔가 이제 30대 정리하면서 이제 이번 세 번째 시집이 나오고, 아까 뭐 타마 형이 그 시집이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말씀하셨지만, 그냥 생각으로만 이제 40대 되자마자 딱 시집이 나오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 건가? 농담을 해서 웃기면 성공을 하는 건가?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농담 성공률이 제일 좋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저번에 들어봐요. 형 그게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아, 그러니까 그 모든 농담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야, 형은. 그래서 다들 이렇게 유쾌해지고 좋잖아요. 아유, 그냥 뭐 감사드리죠. 아유, 웃어주고 그런 생각도 들어. 이렇게 아, 나 혼자 농담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안 웃겨도 웃어주는 척.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아, 그러니까 안 웃기면 안 웃는데 나는 웃기니까. 아, 진짜? 아, 착하네. 인간 됐네. 인간 됐네. 그게. 아니, 오늘 계속 나를 뭐 내가 인간 됐냐 안 됐냐를 판별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보면 누굴 되게 비꼬는. 그러니까 뭐 누굴 풍자하거나 그런 농담이 있을 거고, 어떤 관계의 어색함을 내가 너한테 호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농담들은 시는 이제 물론 내용적으로는 되게 불행하거나 뭐 고통이거나 하지만 그 마음 자체는 결국 그 마음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마 형은 근데 남을 조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조롱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 포인트네. 성공이. 네. 그 농담이라는 첫 시를 읽고 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린다면, 이런 그 가정법이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생각이 났어요.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눈물을 터뜨릴 수 있는 그 한 임의의 시점이 있다면 그 세월호 그 사건과 관련한 어느 시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타이밍에 울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누구나 잃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정말 참혹하게 울고 이렇게 슬퍼하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농담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농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 세월호도 마찬가지였고, 또 김종신 아마 개인 어떤 가족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다는 어떤 그 정말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농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른 시에도 나오지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 세계가 정의가 거의 없어진 거고, 이 세계에 던지는 어떤 가장 잔혹하면서도 슬픈 농담? 뭐 이런 것을 아마 김중희 시인의 시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담의 고수네요. 네, 그렇죠. 인정. 저는 뭐 농담 얘기는 아닌데, 그 시집 전체를 보면 이제 아버지도 이제 보내셨고, 그러니까 그런 슬픈 일들이 나의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을 때 죽음이랑 그런 사람을 잃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셨을 그 아픔이 세월호 사건과 이제 맞물리면서, 저도 뭐 가족을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큰 이슈들이 개인적인 거랑 맞물리는 거죠. 마음이. 또 가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뭐 내 동생이 저기 타 있었다면, 왜냐면 그 사람을 잃어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시집을 읽으니까 거기에 죽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탄생에 대해서도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탄생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들이 또 계속 보이고, 그런 순환적인 것들을 알고 이제 아무렇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네, 전체적인 시집은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좀 편하네요. 개인적으로
편해요? 왜요? 네, 편안한 방송인 것 같아요. 시인 모셔놓고 우리끼리만 떠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네. 꼼꼼히 제 시집을 읽어주신 분이 네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네 분께서 그냥 근데 굉장히 신철기 시인도 그렇고 아까 농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뭐 제가 부연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네,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좀 말을 드리면서 좀 신뢰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저희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시집이 그러니까 나디아 말 들으니까 그 무협지의 그거 같아요. 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나는 농담의 고수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농담의 고수가 되기 위해 길을 강호를 나선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막 뭐 이렇게 가족을 잃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올라서 이렇게 농담을 건넨 게 마지막 그 농담 시의 마지막에 방금도 일어난 잔혹하고 끔찍하며 슬픈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만 공평히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떨까? 그러면 그 누구에 의해서든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것도 물론 이렇게 된다는 딱 단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시를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렇고요. 결국은 물어봐. 근데 뭐 농담이 잔혹하고 슬픈 일들이 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제 그 아픔들을 서로 내 아픔처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자문으로 끝나는 시인데 그 자체가 농담이에요. 이 제목이 농담이듯이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솔직히 현실에선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 그 자체가 농담이고 바람을 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좀 안쓰러운 게 가정 자체가 그 모든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면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마음에 대한 걸 공감하고 이제 그런 게 사람이 너무 다 제각각이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자문까지 제목처럼 다 농담인 거였네요. 그 농담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타마형도 다음부터는 웃기면서 위로가 되는 농담을 하세요. 강요를 왜 사람을 왜 이렇게 알았어 그럼 강요 말고 타마형이 위로가 되고 웃기는 농담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끝나는 거지. 네. 괜찮은 정리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내가 살아갈 사람 읽으면서 메모하게 된 구절들이 많았는데 뭐 다 뭐 이렇게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나중에 그 월간 트루베르 청자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서 올릴 거고요. 이번에 그 월간 트루베르 2015년 9월호 첫 번째 속삭이는 시는 트루베르가 노래한 김중희 시인의 시 중력이라는 이름의 신발 주머니입니다. 듣고 와서 다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치 해가 다 저물 무렵 어서 돌아가야 해 어두운 저녁 아이 부르는 엄마 목소리 들리면 오늘 하루가 내일의 햇살을 되돌려 혼자 남게 될 수도 있어 때로 위로가 될 수 있어 혼자 웃는 미소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곁에 있어 어제도 오늘도 괜찮아 내일도 빈 그네를 미는 놀이터의 바람 흐린 가로등에 반짝이는 모래 사람들의 흔적이 언제나 우릴 붙잡아주고 있어 아직 따뜻한 내 신발 포근한 발냄새 졸린 어깨 땀냄새 언젠가 조심스레 품었던 아기새 아직도 가슴 여기 온기로 따뜻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자 어느새 저녁이면 나는 중혁이라는 이름의 긴 주머니 낡은 기억의 신발 주머니 그림자가 벗어놓은 신발은 속에 감춰놓았다 저녁이면 나는 중혁이라는 이름의 긴 주머니 낡은 기억의 신발 주머니 그림자가 벗어놓은 신발은 그 주머니 속에 감춰놓았다 무언가를 기다릴 땐 쪼그려 앉아 더 작게 몸을 웅크려 기다려 닫아둔 마음의 문 살짝 밀어오는 햇살 느껴져 기분 좋게 잡아당기고 있어 먼저 손을 내밀어 두 팔을 벌린 뒤 아무 말 없이 안겨 숨
순간 너의 곁이 되어 둘만 서로를 맴도는 중력이 여전히 변함없이 숨겨놓은 작은 비밀 빈 그네를 미는 놀이터의 바람 흐린 가로등에 반짝이는 모래 사람들의 흔적이 언제나 우릴 붙잡아주고 있어 아직 따뜻한 내 신발 포근한 발냄새 졸린 어깨 땀냄새 언젠가 조심스레 품었던 아기새 아직도 가슴 여기 온기로 따뜻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자 어느새 나는 중력이란 이름에 긴 춤만이 기억해 신발춤만이 그림자가 벗어놓은 신발에 그 주머니 속에 감춰놓았다 월간 트루베르 9월호 첫 번째 속삭이는 시는 트루베르가 부른 김중일 시인의 중력이라는 이름의 신발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중일 시인이 편안하다고 인정한 월간 트루베르 방송입니다. 네, 중력이라는 이름의 신발 주머니는 김중일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아무튼 시 미안해요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네, 사실 그 시 전체 내용은 후렴으로 반복되는 그 네. 부분이에요. 한 네 줄 정도? 네. 그 부분이고 그 당시 이제 작업할 때는 나디아도 멤버가 아니었었고 오랜만에 목소리 듣게 된 지석 씨도 트루베르 멤버가 아니었었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고 했는데 약간 트루베르 작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후렴 앞뒤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랩 가사를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 처음 물어봐요. 김중일 씨한테 아마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김중일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긴장.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탈락. 감히. 아니 뭐 내실을 일단은 결론 먼저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하고요. 트루베르가 그 시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살리잖아요. 네네. 가사들을 거의라고 할 정도로 그대로 살리는데 그대로 살리기엔 이 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짧은 마디로 네 줄 정도밖에 안 돼요. 세네 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한 곡을 만들기에는 당연히 가사의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후렴이라는 것들이 두 번째 시집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두 번째 시집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후렴이에요. 후렴 같은 삶,
그리고 하루하루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노래의 후렴으로 그 가사가 제가 쓴 구절들이 사용되는 것 자체도 그 모양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좀 드물게 갖는 기회이긴 하지만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한 낭송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제 시집을 열심히 읽어주시는 독자분이 한 1, 20명 정도는 될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분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멀리서 찾아오셔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거나 사인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제가 책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 옆에 빼곡히 뭔가를 써놓으시는 분들이 여러 번 봤어요. 시 옆에 시보다 더 많은 활자를 그래서 그 시를 읽고 나름대로 물론 워낙 찰나였기 때문에 뭐라고 메모해 놓은지 읽지는 못했지만 시를 읽고 나름대로 이제 든 상념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시집의 여백에 메모를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트루베르가 만들어준 이 노래를 듣고 그 앞에 랩 가사를 읊조리시는 거를 들으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베르도 제 시를 읽어주는 독자 중에 한 분이고 읽고 이제 다른 분들은 책 여백에 이렇게 든 생각들을 메모를 하지만 트루베르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악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감상을 적어줬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기분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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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발 주머니 다들 있었죠. 학교 그럼요. 다닐 때. 네. 물체 주머니도 있었잖아요. 물체 주머니 비쌌어. 비싸. 아, 그래? 갑자기 자기만. 아 그때 자기 내 고백. 그때 내 형편 때문에 비쌌었나 봐. 근데 그 신발 주머니 이 작업을 하면서 물론 제가 가사를 썼지만 중력이라는 이름의 신발 주머니 하면서 가장 이렇게 박혔던 게. 신발 주머니였어요. 신발 주머니 이렇게 덜렁덜렁 이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신발 주머니 안에 신발도 들어가지만 가방에 넣기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또 그렇잖아. 가방에 넣으면 다른 책들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신발 주머니에 때려 넣는. 뭐 근데 구슬 꼭, 같은 그런 거. 구슬이나 뭐 그 자질구레한 것들 다 이제 신발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신발 주머니를 꼭 잃어버려요. 우산 같은 거야. 그렇죠. 놀다가 잃어버린 거야. 놀다가 그냥 어디다 두고 오고, 그럼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사를 적어봤었어요. 어렸을 때 포근했던, 네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이 중력이라는 이름의 신발 주머니 이렇게 노래가 되고 저희가 또 다니면서 많이 불렀어요. 많이들 또 좋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좋았다고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거의 처음 들었는데 앞에 가사 그러니까 라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트루베르가 좋은 시인들의 시만 하지만 이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서 좋은 가사를 듣고 싶은 피티칼 씨가 많이 쓰기도 하지만 가사가 또 얼마나 저 좋은 가사들이 저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는지 네. 아유, 나는 피티칼이라 그래서 웃겼어 지금 무슨 거예요? 칼도 되고 컬도 돼요. 네 지금 저희 래퍼 타마가 비웃었습니다. 래퍼로였습니다. 다음부터 컬러 할게요. 네. 네. 이번 시집 내가 살아갈 사람에는 중력이라는 아주 작은 공이라는 작품이 수록됐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물고 나무 서서 땅을 움켜진다면 지구를 한 주먹의 작은 공처럼 뭉칠 수 있을까? 은빛 레일이 있는 승강장 한쪽에 무심히 놓인 환한 달의 휴지통 속으로 던져 넣을 수 있을까? 중력이라는 소재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중력이라는 아주 작은 공이란 시는 기본적으로 착상 자체가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 던져 우리가 같이 이제 높이 던져 올린 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공이라는 것들이 높이 힘을 합쳐서 사랑이란 건 무엇일까?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어떤 공을 최대한 높이 이렇게 던져 올린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공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주 높이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공을 잊어버리고 살죠. 둘이 만나면서. 근데 어느 순간 그 공은 중력의 자장 속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피어나고 솟구쳐 오르지만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일테면 중력이라는 거는 시간이고 세월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착상과 컨셉으로 쓰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행성이라면은 그 사이에 서로 각자가 중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목도 이제 약간 그 중력이라는 이름의 신발 주머니랑 비슷해서 이게 중력 연작이 아닌가. 중력으로 이렇게 계속 쓰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연장 느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공을 높이 던져. 그리고 공이 쭉 올라가고 공을 던졌지만 또 이렇게 막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공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언제 떨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살아.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거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주워서 다시 던지면 되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만남과 이별의 어떤 일련 과정을 예, 중력이라는 어떤 소재로 한번 저기 흔한 표현대 표현에 따르면 그냥 형상화 해본 겁니다. 타마 형 그 애인이랑 공 좀 던져봤어요? 애인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아니 그래도 전에 던져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 지금 잠깐 이제 생각이 잠겼는데 공을 이렇게 던졌는데 높이 올라갔잖아요. 또 아프겠다 맞으면은 위에 누가 있는데 새가? 아니 내려올 때 맞으면 아프다고. 누구는 이제 그 사랑이란 거를 또 어떤 사람은 맞아서 또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피해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받아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인데 공을 위로 던지면 나한테 돌아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던지면 상대방한테 던지는 거야?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던져서 위로 던졌다면 아까 뭐 이제 내려오면서 뭐 공이 땅에 떨어지는 게 이별이라고 했다면 같이 이별을 감당하는 건데 뭐 진짜 오빠 말대로 상대방한테 던졌다면 그걸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나는 그 떨어진 공을 혼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만 아프고 에이. 공 주인은 그냥 가는 거야. 그 공을 그냥 있어. 내가 간직하는 거지. 아, 저는 이거. 처음에 볼 때 원기옥이 생각이 났어. 무슨 원기옥이야 또? 나에게 다 공을 던져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공을 모으는 거지 위에서. 그 공을 모아서 어디다 던져? 아니 그걸 몰라. 뭐? 아 프리다한테? 뭐 그런 식이니까. 프리다한테 던지면 프리다 죽는 거야? 아, 뭐, 아 그런 방송 이 방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은 쉴 수 있어요. 이 농담이신 거죠? 슬픈 농담. 네. 너무 우리가 말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게 저한테 지금 대본에 있는 그거예요? 뭐 중력은 땡땡땡이다. DJ 타마에게 이게 방금 질문하신 거예요? 중력은 뭐다? 정의를 중력은 내려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가속도와 구별할 수 없다. 이게 중력입니다. 미안 나 못 알아듣겠어. 맞는 거 맞아? 그냥 멋대로 떠드는 거 아니야? 우리 모른다고? 아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아니 그런 정의 말고 그냥 자, 그래도 이거 하고 싶은 말은 그거지. 자 우리가 중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똑같은 거가 있다는 거지. 그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를 막 달려가고 누군가를 향해서 뭐 달려간다든지 이것도 중력과 똑같은. 아, 그 사람이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기든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든 단순히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끌려서 간다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력은 뭐뭐다 딱 말을 해줘요 오빠. 중력은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되니까 났는데. 저렇게 길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중력은 원기옥이다로 끝내. 중력은 그냥. 밀가루다. 그거 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뭐 파악 됐어? 이제 신철 귀신이 이제 몇 번 하더니 이제 신철 귀신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형은. 네, 그 신철 귀신 중력은 뭐다? 전 써왔어요, 그래서. 제 건 아니지만 물어볼까봐. 물어볼까봐. 중력은 글러브다. 글러브. 이렇게 공을 던지면 딱 맞듯이 뭔가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뭐 나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뛰면 다시 또 땅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나한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다 지구상에 다 떠다니거나 우주선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글러브다 뭐 그 정도. 밀가루가 뭐냐?
아, 밀가루는 이렇게 뭉치게 되잖아. 아닌데 나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봐봐 이렇게 밀가루 보면은 박력분 중력분 그거 저도 그건 아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포장해 주는데 그것도 또 못 받아 먹어 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나디아 중력은 뭐다? 저는 중력은 비행의 기쁨이다. 비행의 기쁨. 응. 중력이 있으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이게 뜰까 과연? 근데 뜰 때 그 기분들. 근데 중력이 없다면 우리가 항상 뜰 테니까 그거에 대한 기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김중일 씨는 다음 연작은 중력은 뭐다로 내실 건가요? 일단 예고편 하나 해주시죠.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느닷없이 이렇게 네. 기습 질문. 천천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혼자 할게요. 그 예전에 그 썼던 시가 생각나요. 그 제목은 별자리를 보는 방법인데 별이 이렇게 멀리 있지만 우리는 빛으로 보는 거잖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별이 이제 자기 위치에 이렇게 딱 있는 거잖아.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막 이렇게 엉망진창일 텐데 그 별자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길을 찾아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은 좋았지만 시가 별로인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중력은 별자리다. 무슨 별자리예요, 타마 형? 양자리. 뭐 어울리지 않게 양자리야. 양자리 맞죠? 알았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타마 형은 양자리입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속삭이는 시는 김중일 시인이 직접 낭송하는 내가 살아갈 사람에 수록된 30대입니다. 김중일 시인의 낭송을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삭이는 시. 30대. 오늘 너는 비 오는 날씨야. 구멍 뚫린 각객선 같은 너를 타고 맨발처럼 내팽겨쳐진 우울로 노저어간다. 내 어깨는 내 손으로 약 두 뼘. 내 어깨가 일렁이며 울 때 내 어깨를 조타륜처럼 꼭 붙들어야 하지. 폭우에 내맡겨진 배처럼 표류하지. 눈뜨면 너는 만취한 신이 벗어놓은 신발처럼 뒤집혀 있다. 새벽이 오자마자 바람 속의 신은 너를 구겨 신고 가버릴 거야. 내가 할 일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 바람이 나뭇잎을 밟고 걷는 소리가 나. 하룻밤 새가 앉았다 떠난 자리는 보나마나 시큰한 관절이 되겠지. 나무들이 그 관절을 구부려 기어이 허공을 움켜쥐려 할 것이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손톱이 빠질 것이고 그 자리에 백일홍이 맺힐 것이고 어쩌다 이제 여긴 여름도 이름도 없는 숲속이야. 얼마나 많은 날숨들을 뭉쳐야 너 같은 몸뚱이 하나를 빚을까. 부엉이도 살쾡이도 귀뚜리도 그 누구도 의도치 않은 돌연한 정막 속에서 나무들은 한 곳을 응시했고 동시에 내뱉은 공기가 일순간 사방에서 날아와 빗방울과 뭉쳐진 것이 지금까지의 너야. 뭉쳐졌다가 튕겨 나가는 반작용의 순간이 지금부터의 너야. 지금 너는 다시 흐린 대기 속으로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어. 안개 속에서 발생한 사람들을 기억해. 나뭇잎은 나무의 눈꼬리에 매달린 채 여름 내 녹슬어가는 눈물이야. 나무는 공중이라는 텅 빈 눈동자로 늘 너를 지켜봐. 어제의 눈과 오늘의 눈과 내일의 눈으로 한꺼번에 녹슨 눈물 쏟고 있는 나무가 나무의 말로 전한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너와 나의 불행이 평등해지길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끝끝내 평등해질 때까지
지금 이 시각의 날씨를 따라 얼음 냄새 진동하는 깊은 숲으로 왈칵 비처럼 쏟아져라. 두 번째 속삭이는 시는 김중일 시인이 직접 낭송해 주신 30대라는 작품 듣고 왔습니다. 속삭이는 시로 이 시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뭐 모두에도 30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냥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은 30대라는 시절이 여름, 그리고 그냥 여름이 아니라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늦은 오후인데 곧 저녁이 오지 않습니까? 여름 저녁 같은. 그러니까 30대는 여름 저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 속에서도 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여름 저녁이라는 그 시간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 봄보다 뭔가 좀 낮 사이에 항상 뜨겁고 활력 넘치고 뜨겁고 이랬던 하루가 저물고 조금은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지열이 식어가고 맑은 그리고 투명하고 짙은 그 저녁이 내려오는 그 여름의 그 저녁 시간, 그런 시간이 30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하게 30대를 막 지나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쓰게 된 시고, 그래서 읽었습니다. 아, 네. 시가 네. 좋네. 네. 김중일 시인 DJ 타마, 피티컬 신철규 시인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각자 30대의 시작인 서른 무렵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약간 다른 게, 그게 정확하게 30세 되는 날이 언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0대 마지막을 막 그 되게 한탄해 하면서 그 이렇게 술을 마셨던 겨울에 마침 첫눈 비슷한 게 왔었고 그래서 막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일부러 그 남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 네. 다 바꾸지 말서 하셔야 되는데 아니 혹시 부인이 듣고 있을까 봐 그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러 가는데 눈을 뭉쳐가지고 지하철역에 숨어 있다가 던졌던 그 기억이 있어. 그러면서 되게 웃었던. 근데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거야. 눈을 던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소박하네. 순수하네. 오해는 여기까지. 아니 뭐 과거 지사를 뭐 굳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하겠어 누가. 알겠어요. 그때 술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결국 새벽까지 이제 술을 먹게 되고 학교 그 나무에다가 다 남자들 한 다섯 명이서 둘러싸서 소변을 보고 막 그러면서 또 눈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초반 살 때 초반에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안 달라져서 되게 의아했고 되게 이상한 별로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너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너무 이상했던 그런 게 저한테는 서른 대 초반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또 너무 많이 달라져서 다시 돌아오시긴 하지만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이제 이때 생각하면 서른 살이면 완전 아저씨고 막 결혼도 하고 막 직장도 다니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중년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강했는데 제가 서른 살 됐을 때 아까도 21살 이후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른이 딱 되니까 뭐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는 서른이네 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괜히 21살 때부터 막 서른즈음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감정에 젖는 거야. 우리는 21살인데 미리 서른이 된 것처럼 막 야 서른이 되면 막 어떻게 될까? 나 너도 늙을 거고 막 늙으면 막 지금 같은 에너지가 없을 거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른을 맞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난 똑같이 그 당시에 막 밴드 공연하고 있었고 신철규 씨 말씀처럼 술 마시면서 그냥 농담하고 있었고 지하철 막차 타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냥 혼자 자고 나 이제 서른이야 그거에 대한 실감이 잘 안 났었고 지금도 서른다섯인데 제가 서른다섯인지 잘 못 믿겠어요. 제가 저 자신을 그런 생각. 타마 형은? 저는 사실 뭐 작년 일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30대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 이렇게 자취했던 형들이 막 한 5살, 4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막 술 먹어. 이렇게 술 먹잖아. 그럼 막 어. 다음날 막, 막 죽어 있고 이러면은, 아, 형 왜 그래? 아, 형 뭐 어디 아파? 야, 네가 서른만 돼봐라, 임마. 이 얘기를 귀에 모지막히 들었는데. 서른 됐어, 드디어. 아무렇지도 않아. 멀쩡해, 더 멀쩡해. 더 즐거워. 더 즐겁고. 망나니 맞네. 어, 더 즐겁고. 어, 그럼 더 행복해. 또 형들 또 그런 거. 야, 너 서른만 넘어봐라. 너 여자들로 없다. 여자들로 안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더 잘, 더 잘 돼? 더 잘 꼬셔. 뭐야. 긍정의 본인 자랑이야?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아, 아니, 그러니까 40이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이제. 어, 마찬가지일 것 같아. 우리라뇨.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여기 몇, 어. 몇 명. 어. 더 즐거울 것 같아. 더 즐겁고. 긍정. 아, 근데 그건 있어요. 31살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기보다도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있었고, 근데 그래서 큰 걱정이 없었는데 걱정이 생겼죠. 정권이 바뀌면서. 아. 그래서 30대 저는 30대 전반을 전 정권에 보내고 30대 후반을 지금 이 정권의 밑에서 보내고 있어요. 아. 딱 타이밍이 아주 젊은한테는 30대를 그래. 결국 여기서 끝내야 돼요. 아.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김중일 씨는 어떠셨어요? 서른. 서른 살이 막 됐을 때요? 네. 그때 첫 시집을 묶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네, 뭐 그거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럴게요. 네. 나디아는 어떻게? 그 20대로서 그 30대가 됐을 때 뭐가 달라질 것 같다. 본인 스스로나 아니면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기대하는 부분들. 어,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20살이 됐을 때 굉장히 찬란한 미래가 앞에 다가올 줄 알았어요. 뭐 대학을 다니고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21살 때 철저하게 박살나면서 아, 정말 달라질 것이 없구나.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뭐 대학에 가면은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에 가면은 뭔가 달라질 거야라는 대학에 가면 잘생긴 선배가 있고 뭐 대학에 가면 뭐 미래가 보장될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20살에 박살 나면서 아, 30에는 뭐 그런 뭐 환상이나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제가 20대보다 조금 더 계획적이고 더 뭐랄까 하루하루 이제 소중하게 더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마형이랑 정반대잖아. 되게 착실하고. 아, 그래서 저는 아, 또 생각났어. 어.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뭐 40대, 30대 꼭 이런 게 아니라 아, 이제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조금만 살면 그래, 된다, 그래. 이제. 신난다. 이거, 아, 곧 반백이잖아요. 곧 반백이잖아요. 아니, 그 도저히,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또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 이 우리가 즐겁고 웃고 떠드는 모든 게 고통이잖아 우리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어. 왜? 왜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느끼는 감정 자체도 우리 마하반냐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색즉시공 공중. 그러니까 이게 다 고통인 거야 살아있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에 그래,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 그래서 좋아 나이 먹는 게. 혹시나 보험 들어놓으세요. 잘못 들으신 분들은 이거 불교 방송으로 오해하신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네, 타마 오빠 어머님이 목사님이시래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런 취지 아까 그 저희 방송 초반에도 이제 김중일 시인이 말씀하셨지만 그 30대를 이제 정리하는 이번 시집이랑 또 낭송해 주셨던 30대 그렇고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그 30대가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저희 얘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탐혜원 같으실 수도 있고 우리 착실한 나디아처럼 하루하루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저처럼 뭔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네. 당신 인간이 됐잖아. 근데 그거는 형 생각이고. 어,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 아까 피티컬 오빠 말한 것처럼 저도 아직도 16살 같고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아, 내가 벌써 서른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16살. 그렇습니다. 근데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다들 20대였다가 30대가 되고 갓난아이가 이렇게 걷고 이럴 때마다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농담이라는 게 끼어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농담이 끼어들면 우리가 막 저처럼 아 30대가 되면 뭔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농담이 되게 심드렁하게 야 너 서른이야
근데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잖아. 뭐 네가 1억 천금을 벌었어, 뭐 집이 생겼어, 결혼을 했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순간마다 그런 농담 같은 게 끼어드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에 이제 그런 농담이 끼어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거나 눈부시진 않더라도 그 농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신철규 시인이 눈을 던졌어요. 그래서 되게 웃었어요. 이제 이 눈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농담으로서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디아가 30살 될 때 뭔가 재밌는 농담을 해줘야지. 아까 나 눈 던질 때 혹시 속이 이렇게 돌로서 이렇게 그러진 않았죠? 지하철에서 피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은 아니시구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철규 뭔가 혼자 좋아했어, 되게. 눈에 돌 넣을까 말까 생각을 했었나 봐, 생각까지는. 네. 신철규 시인이 이제 저희 김중희 시인 이번 시집에 관해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말씀들 이렇게 이야기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까지 하면 되게 거창하고요. 이번 시집인 뭐 나온 지 한 두세 달 됐긴 했지만 아직 많이 이렇게 알려지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시집 읽으면서 조금 그러니까 계속 그전 시집까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어떤 성스러움이 사라진 세계에서 어떤 남은 것, 눈먼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어떤 시인으로서의 어떤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어떤 평론가는 뭐 경계를 잠식하는 꿈의 언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시집에서는 상당히 더 우울해졌어요. 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그런 세계, 특히 용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 번째 시집에서도 여러 사건들은 여전히 우울하고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사람을 통해서 극복해내려는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아까도 나오지만 두 번째 시집은 거의 폐허에 가까운 그런 상념들이 되게 많은데, 그 폐허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더 김중희 시인의 팬들이라면 좀 더 이번 시집은 거의 체온에 가까운 시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전엔 체온에 약간 미달된 되게 냉철하고 냉정하고 냉소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이 가득했다면, 이번 시인은 거의 손을 내미는 같은, 특히 이제 시집의 첫 부분에 연애 서사들이 많아요. 손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일 있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사생활 해서 여쭤볼 수는 없는데, 어떤 따뜻함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건 아닌가, 김중희 시인의 어떤 안에. 예전에는 그 김중희 시인의 무슨 생각을 할까가 궁금했다면, 이번엔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냥 한마디 덧붙이자면, 새 시집을 보면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철규 시인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색깔이란 게 표지에 나타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첫 시집은 노란색이고 두 번째 시집은 파란색이어서 좀 약간 차가운 느낌, 회색에 가까운 파란색이어서. 근데 이제 내가 살아갈 사람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온에 가까운 그런 좀 따뜻한 색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그걸 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색깔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냉정하죠, 사람이. 사람이 냉정하다고? 파란색 좋아하면 냉정한 거야? 이렇게 막 명철하고 스마트. 시원해요, 시원해. 그 파란색 얘기도 나왔지만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튼 시 미안해요의 아무튼 시. 어쨌든 시 아니고 아무튼 시. 그 왜 아무튼 시일까요? 살짝. 아무튼 시라는 거는 그냥 어느 유의 과정에서 이렇게 캐치가 된 거고, 특별히 뭐 이거를 아무튼 해야겠다, 방금 얘기했지만 어쨌든 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시라고 정한 건 아닙니다. 이제 원래 이 아무튼 시 미안해요라는 시를 보면은 코끼리가 이제 주로 등장을 하고, 이제 코끼리의 어떤 그 긴 상아라고 하죠, 뿔 같은 것들이 자작나무 줄기 가지처럼 보인다라는 착상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얽힌 이야기들을 제 어떤 많이 쓰는 스타일대로 이야기로서 좀 동화스럽게 표현해보자 했던 건데, 쓰다 보니까 원래 제목이 아무튼 시 미안해요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창작하고,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쓰다 보니까 마침 우연찮게 아무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아, 이렇게 초안 쓸 때는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쏟아내듯이 쓰다 보니까 아무튼 아무튼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마치 운율처럼 이렇게 태고 하는 과정에서 운율처럼 읽히기도 하고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의인화돼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의도 반 우연 반 탄생한 캐릭터예요. 근데 창작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무슨 예, 계획표대로 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건 하나 있었어요. 김용신 씨 아까 팬들이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한다고. 메모를 해야지 막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술술 읽히는 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딱 처음에 들어올 때 이미지들이 뭔가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미지 처음에 딱 나오고 나서 그 이야기들 쭉 풀어내는 방식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좀 이렇게 쓰시는 편이지 않으신가 싶어가지고 시를 쓸 때 좀 전에 말씀도 그랬지만 어떠신가요? 시를 한 번에 쓴다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아까 토해내듯이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겹쳐놓은 듯이 쓰는 시인들이 있고 또 어떤 시인들은 쭉쭉 쓴 한 번에 앉아서 좀 쭉 쓰고 그 다음에 곧 수정하고 태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런 편이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 착상이나 메모 같은 거를 평소에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를 써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이제 넘겨보면서 뭔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생각나는 건 없지만 느낌으로써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아주 한 줄 메모 같은 게 있어요. 가령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아무튼 시 미안해요라는 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메모는 굉장히 투박하죠. 일단 그런 거예요. 코끼리의 상아가 자작나무 가지처럼 보인다. 그런 메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 착상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코끼리가 등장하게 되고 얘가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 옆에 보일 수 있는 상상 가능한 풍경들 이런 것들을 스케치하듯이 일단 쭉 그리고 시간을 좀 두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하고 고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김중희 시인의 그 시작 노하우가 살짝 엿보이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나디아는 이제 색깔로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제목 첫 시집 국경꽃집이 저는 그냥 제목만 보고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냥 집어 들었었어요. 국경에 꽃집이 있다고? 이미그레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보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신철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를 벗어난 그런 뭐 상상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아무튼이 미안해요. 그냥 아무튼이라는 얘기를 일상에서 되게 시니컬하게 쓰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뭐 나 이렇게 했어. 아무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약간 이제 이 냉소적인 그런 태도 이제 이럴 거고 내가 살아갈 사람은 내가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온기가 느껴지고 온도 차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첫 시집, 두 번째 시집 이렇게 변모해온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네, 독자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또 네,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트루베르 코너 중 하나인데요. 트루베르 곡 중 추천곡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곡이고 그 곡을 선정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트루베르의 이런 시라는 노래입니다. 그 뭐 트루베르 노래 다 좋아하는데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네. 트루베르의 노래 중에 한 곡을 좀 골라봐야 돼 골라보느라고. 근데 이제 이런 시라는 노래를 이제 곧 들으시면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런 시에 나오는 그 시의 모습 그런 것들이 아주 옛날을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드렸지만 공대생으로서 문학의 문자도 모르고 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읽게 되고 또 심지어 쓰게 되기까지 그럼 내가 어떤 시를 읽고 왜 감동을 받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역시나 이 이런 시에 나오는 가사에 나오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습작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제가 앞으로 쓸 시가 궁극적으로 쓰고 싶은 시가 어떤 시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이런 시에 감동받아서 저만의 이런 시를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건데 그냥 저는
한 명의 창작자로서 저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의 스타일대로 저의 방식과 저의 나침반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아무튼 씨 미안해도 내고 뭐 내고 나서는 주위에 이제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위로가 되지 않겠죠. 이런 시에 나오는 가사가 보면 알겠지만 딱 이런 시가 그런 시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위기소침해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당장은 이런 시에서 출발해서 이런 시로 가기 위한 저만의 여정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길이든 있는 길이든 제가 찾아서 가고 있는 중이고 다만 너무 멀리 애둘러가면은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좀 온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그래도 좀 찾아서 그 어깨 겪고 그리고 같이 가자 그런 생각을 이번 시집 세 번째 시집 낼 때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집에 이전 시집보다 신철규 시인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전 시집보다 조금은 좀 온도차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시는 이 노래 트루베르의 이런 시에 나오는 그 가사 속에 나오는 이런 시다 라는 생각으로 골라본 노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중희 시인이 앞으로 이렇게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 트루베르도 김중희 시인 시 열심히 읽으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면 함께 가줄 거죠? 아, 그럼 함께 가야지. 뭐 가지, 아까 뭐 지인들이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위로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내가 살아갈 사람으로 위로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 진짜 나눴고 시에 관한 또 숨겨져 있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월간 트루베르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즐거운 자리였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 스스로의 시에 대해서 이제 잘 읽히지 않고 뭐 어렵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도 들은 건 사실이지만 아주 적고 가끔이지만 공감을 해주시는 그 독자분들도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간 트루베르 들으시는 애청자들 분 중에서도 그런 독자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진심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저는 같은 공기로 호흡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친구인 관계인 것 같아요. 얼굴은 모르고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기로 호흡하고 같은 리듬으로 살고 있는 그냥 좋은 벗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이 녹음과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목소리를 타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즐겁고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들 월간 트루베르 9월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네, 김중희 시인 친구입니다. 네. 트루베르 친구고요. 네. 네, 함께 해준 김중일 시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중일 시인이 추천해 주신 트루베르의 이런 시 듣고 돌아와서 월간 트루베르 9월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김중일 시인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우와. 감사합니다. 치면 아는 채 하는 그런 시 대수롭지 않게 스쳐가는 듯한 말씨로써 가슴을 쩡 울리게 하는 그런 시 나의 어깨를
툭 치며 아는 채 하는 그런 시 대수롭지 않게 스쳐가는 듯한 말씨로써 가슴을 좀 울리게 하는 그런 시 읽고 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쳤다가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번쩍 떠오르는 그런 시 투박하고 어스룩하고 은근하면서 슬기로운 그런 시 슬며시 다가와서 나의 어깨를 툭 치며 아는 채 하는 그런 시 그런 시 대수롭지 않게 스쳐가는 듯한 말씨로써 가슴을 쩡 울리게 하는 그런 시 트루베르 9월호 오늘은 김중일 시인과 함께 했고요. 김중일 시인이 추천해 주신 트루베르의 이런 시 듣고 왔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스케줄이랑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나디아? 이제 곧 트루베르 CD가 발매되고요. 오프라인에서 저희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10월호는 두두두두두두 네. 저희 월간 트루베르 10월호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게스트도 미리 공지해 드릴게요. 나이덕 네. 시인, 얼마 전에 이렇게 시선집 펴내셨고요. 그 나이덕 시인과 함께 정동극장 돌담길 프로젝트 시를 읽다라는 이제 그, 정동극장 프로젝트와 함께 해서 저희 월간 트루베르가 그 보이는 라디오로 나이덕 시인과 함께 10월호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그 나이덕 시인도 보실 수 있고 저희 트루베르의 노래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고 저희가 그 월간 트루베르 이렇게 녹음하는 현장도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요. 10월 월간 트루베르 네 기대해 주시고 날짜는요. 10월 8일 목요일 6시 30분에 정동극장에서 저희 월간 트루베르 10월호 보이는 라디오 나이덕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결국 정리는 나디아가 해요. 저는 말만 할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10월 9일, 네, 노장문학제 폐막 공연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그 매년 노장문학제 참여해서 그 문학의 밤 행사 때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렇게 그 노장문학상 받으시는 시인분 축하도 해드리는데요. 네. 올해는 그 누가 받으셨죠? 신용목 시인. 네, 전 신철규 시인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네, 신용목 시인이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용목 시인의 시를 노래로도 이제 펼쳐서 불러드릴 거고요. 노장문학제 폐막 공연 10월 9일 저녁에 네 저희 네. 만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인근에 계시는 분들 네 저희 트루베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 달 9월 4일 5일. 네. 4일, 5일, 네, 2호석 문학제가 열리는 봉평에서 트루베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틀간 공연이고요. 4일, 5일 그 공연 동안 저희 또 트루베르와 친한, 절친한 멋쟁이 밴드 EGFM과 함께 저희 트루베르 노래를 EGFM 그 밴드 셋으로 이렇게 함께 들으실 네, 수도 있고요. 흥겹게 그렇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GFM 노래에 저희가 약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트루베리의 모습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딱 봉평 좋을 때 같아요. 메밀꽃 이렇게 싹 펴서.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9일에는 한국작가회의 주최로 열리는 고등학생들 100일장. 네, 저희 축하 공연으로 트루베르가 함께합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저희가 그 고등학생분들과 100일장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이렇게 신나게 놀 것 같아요. 네, 명지전문대 본관 박목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쁘네요. 트루베르 가을이 되니까 정말 이제 또 문학 관련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덩달아서 즐겁게 공연하는 날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름도 지나고 가을에 이렇게 그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면서 문학과 함께 트루베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신철 귀신 오늘 9월, 방송 어떠셨나요? 9월달 10월달 일정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안타깝게도 네. 뭔가 쓰는 놈 또 쓰자라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저도 우리와 계속 함께합니다. 저도 봉평에도 가고 함께해요. 네, 정동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네.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유 신난다. 백일장도 오십니다. 함께해요. 신난다. 백일장에 저는 스텝으로. 신난다. 저는 아직 그게 뭐예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스텝으로 그냥 혹시나 이렇게. 이름표 붙여 있으면 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함께 어쨌든 트루베르와 쭉 함께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까 나디아가 물어봤잖아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네 저는 뭐 매번 올 때마다 항상 제가 그냥 한두 번 보고 치워뒀던 시집들 다시 읽어보는 그것도 공부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물론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김중희 시인한테 궁금한 것도 많았고 아, 이 시집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된 건가 했었는데 오늘 차분하게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김중희 시인의 시에 관심 많았던 독자들에게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롭게 시를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월간 트루베르는 김중희 시인 말씀에 의하면 편하고 좋은 방송 그리고 신철규 시인을 공부시키는 방송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네, 저희 월간 트루베르 2015년 9월호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그 10월 8일 목요일에 열리는 월간 트루베르 10월호 나이덕 시인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방바닥에서 뭔가를 밟았습니다. 아침부터 청소를 하느라 쓸고 닦았는데도 발바닥에 무언가 깃들었습니다. 앉아서 봤더니 잘린 손톱입니다. 손끝에서 자라난 연약한 마음을 툭 잘라내고 나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를 했는데도 치워지지 않고 기어코 어딘가에 숨었다가 마음으로 돌아와 박힙니다. 내가 잘라낸 이름이나 표정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나를 잘라낸 사람에게 내가 성가시게 구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놀라면서 아팠지만 상처는 아니었던 나날들을 떠올리면 노래가 되는 순간을 알 것 같습니다. 진행 트루베르 신철규, 음악 DJ 타마, 연출 윤석정. 지금까지 2015년 월간 트루베르 9월호였습니다.